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인데요.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확산을 위해 규제 완화와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인공지능과 6G 결합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 교수는 특별 강연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모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만큼 사용법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를 어떻게 개발하는 문제 못지않게 AI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체계가 한 단계 진화되도록 하는가 하는 AI 사용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더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를 해서 최종 결론을 이끌 것인가. 어쨌든 인공지능을 앉혀놔서 우리가 더 나은 의사결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 교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카이스트가 5위에 올라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해죄를 맡는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는 약 60명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인성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클라우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해외에 인공지능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귀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본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했을 때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관계 지도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각종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